친구 집에 가서 한 저녁 한 오후 1시쯤에 가서 점심 먹고 가가지고 오후 1시쯤 가가지고 한 6, 7시까지 놀아요. 근데 이게 노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는 집에 딱 저녁에 돌아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라베랑 이렇게 놀았어. 복습을 했어. 그럼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할까? 공부 안 하죠. 집에 와가지고 우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보면서 친구들한테, 한국 친구들 있지? 한국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 뭐하니? 보내. 그러면 얘네들이 돌아온 대답은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냥 있어. 시리아라는 국가가 지금은 이제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랍어 배우기 굉장히 좋은 국가였어. 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공부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문자 보내면 다 되게 좋아하는 거야. 웬일이야? 그럼 야, 왜 심심한데 맥주 한잔 할까? 그러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옵니다. 선생님 집에는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거든. 선생님 굉장히 큰 집에 살았는데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냉장고는 술 창고였어. 냉장고. 술만을 위한 냉장고였어요. 아랍하면 술을 안 먹는데 선생님이 있었던 곳은 대사관 밀집지역.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살았거든, 선생님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맥주를 팔았어. 근데 맨날 파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슈퍼에 가가지고 슈퍼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요. 아저씨, 맥주 들어오면요. 제 전화번호가 이건데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사러 오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지금 맥주 들어왔어. 어서 와. 그럼 막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맥주를 삽니다. 맥주도 굉장히 쌌어. 왜냐면 이따만 긴 거 있잖아. 긴 맥주가 800원 정도 했어요. 이 시리아산이 아니라 다 수입 맥주거든. 800원 정도 하는 거. 우리나라면 2천 몇백 원 하잖아. 800원 정도 하니까 거저 먹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 최소한 집에 40캔 이상은 꼭 구비를 해놨습니다. 냉장고 딱 열면 정말 그 하이네켄 선전 보면 막 그 막 남자들 막 초대해가지고 막 갑자기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옷장 보면서 와 이러고 있는 남자들이 막 와 소리 지르잖아. 봤더니 막 하이네켄으로 꽉 차있는 뭐 이런 광고 있거든. 그 선생님 집이 그랬단 말이야. 우리 집에 오면 애들 냉장고에 우와 막 그랬어. 그러면 꺼내가지고 먹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 유학생들의 술 문화가 너무나 건전해. 이 건전하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다 외국에 왔으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음날 학교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술을 많이 안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도 맥주 한 3캔 정도만 먹고 집에 가는 거야. 술을 먹는데 한 10시, 늦어도 11시면 다 집에 가. 다음날 학교 가야 된다고.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술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 기분 좋게 놀기 위해서 먹는 건데 한참 흥이 오르려고 하는데 간다 그러면 김이 새잖아.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올 때 딱 그 조건을 정했어. 12시 이전에 절대 못 간다. 그리고 1인당 5캔 이상 먹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놈들만 와라. 우리 집에 이렇게 술이 많은데 니네가 그럼 와가지고 한두 캔 먹어서 티도 안 난다. 왜 선생님이 12시라고 했냐면 12시,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알겠지만 12시가 넘어가면요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 버스가 끊기거든. 그 버스 끊기면 택시 타고 가면 돼. 근데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 왜? 이 아까운 택시비를 가지고 놀면 더 즐겁게 놀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애들 12시가 넘으면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부터 술 취한 애들이 나오시겠지. 술자리는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애들 구경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 12시 넘어서 애들이 내려놓기 시작하면 막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막 나와요. 막 쇼파 보고 대화하고 있고 막 쇼파에 누워서 울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이런 애들 막 사진 찍어놔. 그럼 나중에 또 이게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얘네들도 진정한 술자리의 재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술자리는 더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2시, 3시, 4시 뭐 이러다가 정말 선생님이 오래 먹었을 때 우리 고난의 행궁이라 그랬는데 그날은 아침 7시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나 이때 죽는 줄 알았어. 아침 7시까지 먹었는데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7시가 된 거야. 해가 떴어. 근데 애들 막 혀가 꼬여가지고 그때 학교를 어떻게 가지? 막 이러고 있어. 야, 생각해봐. 7시까지 술 먹은다. 학교 가면 되냐는데. 이건 민폐죠.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학교를 안 가도 된다라는 쿨함도 내가 알려주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외국에 있을 때 딱 생활 패턴은 정말 단순했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이거 보면 이 새끼를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냈더니 이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계획표는 딱 이거였습니다. 딱 세 개예요. 첫 번째,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아랍 친구랑 놀아요. 복습을 합니다. 그건 저녁 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술 먹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 술이 가끔 학교도 먹기도 해요. 많이 먹으면 학교를 안 가. 그럼 학교를 안 가면 복습할 게 없으니까 아랍 친구도 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끄럽지만 가장 시리아라는 국가에서 많이 한 게 술 마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 자, 우리 지금 씬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리아라는 국가명은 아랍어로 수리아. 맨날 수리아. 선생님이 맨날 술만 먹었다. 그래서 수리아 하면 시리아가 됐다. 자, 이상한 표현을 짓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수만 있다면 선생님은 온갖 비난을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자, 시리아라는 국가 수능에 굉장히 출제빈도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벌써 외웠네. 시리아라는 국가는 아랍어도 뭐다? 수리아. 맨날 수리아 하면 시리아가 된다. 자, 좋습니다.